안녕하십니까.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온통 뭐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모든 종교 시설은 전부 폐쇄를 다 해야 되고 일체 법회는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. 불교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그리고 팔정도에도 그 첫째가 정견입니다. 바른 견해, 그리고 바른 이해, 또 정사, 정사유, 이런 말들을 통해서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른 이치를 만날 수가 있고 바른 이치대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정말 그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고 해서 그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는 무수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개신교에서 파생된 그런 그 이단들의 역사를 나열해서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개신교 이단의 역사를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지만은 참으로 바른 견해를 갖는 것, 그리고 바르게 사람이 사유할 줄 아는 것, 그리고 법을 의지하지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든지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또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.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유언삼아 말씀하신 것이 법사이라고 해서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. 또 요의경을 의지하지 불요의경을 의지하지 말라. 완벽한 가르침을 의지하지 완벽하지 못한 가르침은 의지하지 말라. 그렇습니다. 또 지혜에 의한 것을 의지하지 아르마리 시계 정시계 의지하지 말라. 그런 가르침을 아주 유언삼아 말씀하셨습니다. 대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는 쉽습니다. 또 사람을 통해서 법을 또 만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인연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사람에게는 의지할 것이 못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소개하는가, 어떤 법을 가르치는가 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초발심 작용문에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날이 어두운데 횃불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. 그런데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 횃불의 빛마저 받지 아니하면은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다.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. 그랬습니다. 요컨대 사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크게 그렇게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. 결국은 이제 실망을 주게 마련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치는 법이 어떠한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법만을 의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법마저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그 법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또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
많다는 것입니다. 오늘날 이런 코로나 사태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계기로 뭐 종교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야에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해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, 그러면서 더욱 바른 견해 또 바른 사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는 데 대해서 더욱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성공하십시오.